강동구가 올해 구정 운영 방향과 역점 사업들을 주민에게 소개하는 구정보고회에 돌입했습니다. 네, 전체 7개 권역 중 첫 번째 시간은 암사 권역에서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공공청사 신규 건립과 한옥마을 조성 등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거론됐습니다. 유승환 기자입니다. 2024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첫 번째 현안으로 공공청사 건립 진행 상황부터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2025년 말에는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면 위로 드러난 한옥마을도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아주 비밀리에 신청을 했어요.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그렇게 비밀리에 한 이유는 그걸 우리가 만약 거기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뭐 거기 가서 투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상 받으려고 뭐 안 심던 작물을 심을 수도 있는 거 그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강동구의 경제 지도를 뒤바꿀 고덕 비즈밸리 조성 사업은 내년까지 24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라며 순항 중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암사 역사 공원에 대해선 자력으론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 추진에 한계점이 있음을 공유합니다. 지금 암사 역사 공원이 토지 보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한 6필지 정도가 아직 보상이 안 됐고 그게 액수가 한 319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319억의 돈이 더 있어야 토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구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국비 10위 지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의 꼼수 주차 문제부터 선사 유적지와 연계한 문화 기반 시설 건립 요구까지 이수희 구청장은 듣기 좋은 공수표를 남발하기보단 답변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신협과 그 수협인가 그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들락날락 거리는 그 주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의도 하기는 했었는데 강동구청에서 공문을 받고 벗기다는 집을 건축을 한 사람들은 그린벨트가 일부가 안 풀렸고 법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입업을 한 사람은 전체 평수가 그린벨트를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계속 민원을 놓고 계속 그렇게 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5층 그것도 부서에서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답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우리도 음악도서관을 만들어서 뭐 지하 1층에서는 오디오 룸이 있어서 뭐 주별로 월별로 어떤 뭐 음악 감상 같은 것이 된다. 또는 전통 음악뿐 아니라 동서양 고전 음악, 요즘에 한류 음악까지 망라해서 우리가 음악 도서관을 지금 암사동에 짓는다면 우리가 지금 암사동에 뭔 공사를 한다고 치면 강동구예요. 이면도로도 아니고 그냥 골목길에 있는 그 저희가 사서 뭘 건물을 지를 때 평당 가격이 3,900, 4,000씩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강동구 전체 권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큰 곳으로 알려진 암사동 일대. 강동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서 약 2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한 후 장기 검토가 필요한 민원 등을 제외하고 총 137건을 처리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